마스터링 하면은 떠오르는 플러그인, 바로 리미터죠. 리미터의 원리는 스레숄드 값, 그러니까 역직 값을 초과하는 신호를 압축해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이조톱의 오존 9으로만 마스터링을 하다가 뭔가 성에 안 찬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곡 없이 음압을 깔끔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제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리미터를 찾다가 10만원 안팎의 가성비 좋은 제품 몇 개를 써보고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솔리드 슬레이트 로직이라는 제조사의 X리미트, 소너블 제조사의 스마트 리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쿄 다운랩스의 TDR 리미터 6, 이렇게 세 가지 플러그인 가져왔고요. 얘들 링크는 아래에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각각 리미터의 장단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탑3 리미터 플러그인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솔리드 슬레이트 로직사의 X 리미트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네, 요 메인 디스플레이로 웨이브폼과 리미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게인과 스레숄드, 그리고 씰링, 요 세 가지 메인 컨트롤러가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데, 게인 노브로 트랙의 게인을 올려주고 스레숄드를 내려서 역직값을 넘어서는 신호는 눌러주고, 씰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장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dB를 절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반적인 리미터의 구조입니다. 오토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 플러그인이 릴리즈를 자동으로 컨트롤 해주는데요. 드럼처럼 짧고 빠른 신호가 들어오면 릴리즈가 자동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보컬처럼 길고 느린 신호가 들어오면 릴리즈가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꽤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X리미트는 오버샘플링으로 트루피크를 처리하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고 좀 더 고퀄리티의 마스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분량상 그냥 넘어가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구글에 검색해서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부터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소너블의 스마트 리미트 플러그인입니다. 이 리미터의 가장 큰 특징, 네, 바로 요 라우드니스 미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스트리밍 서비스별로 기준 음압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 음압을 입력해 놓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게인과 리미트 값으로 조절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방식인데요. 매뉴얼 읽어보시면 리미트 값은 스트리밍 플랫폼 업로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dB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dB로 거의 고정값으로 놓고 쓸 것 같고요. 트랙을 들으면서 게인 값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방식인데, 어택과 릴리즈를 역시 정해줄 수 있고, 앞에서 소개했던 X리미트와 마찬가지로 오토 릴리즈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런 버튼인데, 이걸 눌러준 후에 트랙을 한번 재생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내 트랙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처리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옆에 이 미터기를 참고하면서 게인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스마트하죠. 참고로 원래 가격은 $140 정도인데 할인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90 이하에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다운랩스의 TDR 리미터 6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오존처럼 컴프레서, 피크 리미터, 클리퍼, 뭐 이런 여러가지 모듈이 포함된 올인원 마스터링 툴인데요. 포함된 모듈이 총 6가지인데 가격은 $55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할인하면 $30 안팎에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할인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프레서, 하이 프리퀀시 리미터, 클리퍼, 피크 리미터, 미터, 이렇게 5개에다가 여기 이 아웃풋 모듈까지 합쳐서 총 6개입니다. 물론 모듈을 추가하고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컴프레서가 맞고요. 하이 프리퀀시 리미터는 높은 음역에서 과도한 신호를 압축해주는 툴이라고 합니다. 클리퍼는 빠른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해준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그냥 스레숄드보다 높은 신호를 싹둑 잘라준다,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크 리미터는 이제 클리퍼보다 어택과 릴리즈가 좀 덜 빠르다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고요. 어차피 제대로 쓰시려면 매뉴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 미터 모듈에서 트루피코와 인테그레이티드 LUFS까지 모니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죠? 이걸 써보니까 드는 생각이, 왜 지금까지 오존을 굳이 썼나. 마스터링에 필요한 모듈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음악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또 사용감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꼭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미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각 리미터별로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솔리드 슬레이트 로직의 X리미터, 기본 역할에 충실한 든든한 리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노블의 스마트 리미트, 라우드니스 미터가 내장된 이름 그대로 스마트한 리미터입니다. 도쿄 다운랩스의 리미터 6는 마스터링을 위한 가성비 올인원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플러그인들 링크는 아래의 영상 설명과 댓글에 남겨놓겠고요.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프로듀스 알쏘노바 채널에도 후원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마스터링 하는 법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쏘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